예, 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돌아온 마인크래프트 몹 배틀입니다. 제가 초록정구님하고 제가 카페에서 요즘 이렇게 활동하면서 여러 개의 몹 배틀을 봤는데,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몹 배틀이 바로 트리톤입니다. 예, 제가 왜 가장 주의 깊게 봤냐면요. 이 트리톤이 뭔가 문어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트리톤 예, 생긴 게 가장 역겹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가장 뭐야 왜 하트 보는 거 난리야 이 새끼고 하여튼 오늘 트리톤하고 그 1편에서 캡틴과 싸운 워커킹의 워커킹 아시죠? 오늘 해보실 배틀은 바로 트리톤 야 트리톤의 에너지는 200입니다 트리톤과 자 워커킹의 대결 지금 트리톤이 소환했는데 트리톤 주위에 지금 보이시네요? 트리톤을 소환하면은 주위에 뭐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트리톤하고 오늘 워커킹에 대결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한 여기다가 소환하면은 배틀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트리톤 선수, 과연 누가 이길지? 갑니다. 쳐! 아, 자, 시작부터 트리톤 선수들이 보시면은 트리톤의 가장 강점, 바로 빙글빙글 돌기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빙글빙글 돌죠? 예, 빙글빙글 도는데, 아, 뒤로 빠지는 트리톤. 트리톤 뒤로 빠지면서 하트를 보냅니다. 하트를. 하트를 보내, 오, 깜짝이야. 순간 이동하고, 와, 개발이네요. 예, 트리톤이 좀 많이 세네요. 자, 한번, 그러면은, 아, 트리톤이 아니라 워커킹이 좀 상당히 세긴 센데, 피가 달진 않네. 월 하트. 지키고 한번 트리톤을 많이 소환해볼까요? 네, 트리톤 많이 소환해보고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 워커킹 한번 소환해보고 한 트리톤 몇 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초록정구님 영상을 봐서 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추천은 초록정구님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트리톤 뭐두 마리 터졌습니다. 자, 트리톤 두 마리. 아, 이거 지금 혼자 싸우면 안 되거든요. 개발리죠! 아, 뒤에서 뒷공간만 질주하면서 두 마리 비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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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 마리 뒤로 빼고, 아, 피해 없는 뒤로 뺐죠? 오, 오, 와. 야, 진짜 쎄! 워커킹. 야, 한 마리 그냥 죽여버리고. 아, 이거 그냥 개바르네. 와, 이게. 이게 세 마리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세 마리? 예, 세 마리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워커킹 빼고, 한번, 그, 트리톤하고, 캡틴이 싸워지나? 보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오늘을 트리톤하고 워커킹을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워커킹 한 마리 더 손하고, 자. 트리톤 세 마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보시면은 지금, 아, 또, 아, 6월이 좋아요. 이번에는, 아, 소리 좀 줄입시다. 아, 2월, 잠시만. 소리 왜 이렇게 커? 아, 좋아요. 이번에는, 아, 셋다 같이 도네. 아, 이건 못 이기겠다, 솔직히. 아, 이거는 못 이겨, 이건. 이건 절대 못 이깁니다. 아, 한 마리 벌써 빼고 뒤로. 어? 이기나? 헐. 헐. 와. 뭐야? 얘? 대체, 또 정치가 뭐니? 잠시만요. 네 마리 해보겠습니다, 네 마리. 그리고, 받침으로 바꿔주고. 네 마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 소환하고 워커킹. 자, 갑니다. 네 마리 대 워커킹. 자, 가요. 아, 워커킹 이번에 좀 힘들어요, 솔직히. 와, 여기가 개발르네. 야. 야, 이게 빙글빙글 도는데도,
막아요. 이거 이제 막고 있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아, 목금 6마리 갑니다. 아, 이건 좀 힘드네. 아, 이건 힘들죠, 솔직히. 예. 이건 좀 힘들기 때문에 네 마리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마리는 지금 제가 손을 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해볼까요? 네 마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워커킹.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 갑니다. 워커킹의 네 마리. 야, 이거 이기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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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이기네요? 와. 오, 강해기는데요? 오, 좀 사기인데? 너무 센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다섯 마리 가겠습니다. 여기 다섯 마리. 1, 2, 3, 4, 5. 다섯 마리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좀 무리지 않나? 자, 갑니다. 다섯 마리. 자, 가요. 자, 다섯 마리. 아, 이건 좀 무리지, 역시. 와. 그, 쌈 싸먹기 갑니다, 쌈 싸먹기. 인형, 쌈 싸먹기. 아, 쌈 싸먹기 신공. 아, 렉이 좀 걸리네요. 자, 이거 쌈 싸먹기 신공인데. 헐, 이걸, 이걸 이겨요? 아, 이거 렉이 좀 심하네요. 잠시만요. 이게, 렉이 좀, 심하네. 자, 갑니다. 뭐 자꾸 왜 끊기죠? 에이, 몰라요. 야, 이게 지금 몬스터가 많아서 렉이 걸린 것 같아요, 서버에. 어이, 갑자기 이렇게 심해. 자, 갑니다, 다시. 갑자기 렉이 심한데. 워커킹의 잔입니다. 렉이 걸려서 서버에 껐다 켰는데 죽었어. 세긴 센가 보나. 아, 이거는 좀 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워커킹은 3대2까지 그 4대1까지는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리톤이 지는 것 같고 4대1까지는 한 워커킹 2마리 대 뭐 트리톤 5마리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연?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아, 이거는 좀 힘들지. 와. 소음공예 개쩌는거 소음공예. 와, 소음공예 짜기 때문에 저 뒤에서 하겠습니다. 예, 소음공예가 장난 아니네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 워커킹이 역시 세긴 세기 때문에 두 마리 워커킹은, 아, 한 마리인데 벌써 죽네. 어? 뭐야? 어? 둘 다 죽나요? 어, 한 마리 죽었어요? 자, 2대1. 아, 하지만 손하고? 오! 야, 승점이다. 뒤죠. 자, 이걸로써 간단하게 워커킹 대 트리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